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밥마실을 나와봤어요. 이 명동 쪽으로, 서울 명동으로 밥마실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밤에 이 명동 풍경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동의 위치는 서울역하고 가까워요. 서울역에서 택시로 탄다면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아시면 되겠어요. 이 명동역은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해연역, 남대문시장이 있고요. 또 조금만 한정거장 가면 충무로라는 옛날 영화라든가 이런 게 유명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남산이 아주 가까워요. 남산 한번, 남산타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남산타워 조금만 내려가서 좀 더 많이 보이는 구간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주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이쪽, 여기 명동길이에요. 보통 연말연시 되면은 테레비에서 이제 기자가 나와가지고 연말연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할 때 나와서 취재를 하는 그 메인 길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기 나와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되죠. 한번 쭉 주변 한번 볼게요. 예,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회원역이에요. 회원역, 한정거장, 회원역,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고요. 이쪽이 이제 잠시에 한번 좋은 위치 가서 남대문 한번 야경, 멀리서 그러니까 남대문 타워만 보는 거죠. 아니, 저 뭐야, 남산 타워만 보는 거죠. 보고요. 그렇게 주변에 여기로 쭉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정거장, 충무로에요, 충무로. 옛날에 영화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죠. 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메인, 이 명동은 오셔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좀 미로가 많아요. 골목길이 많지만 한 두어 바퀴만 돌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거 메인 길이고요. 제일 중앙 길이고 양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조그만 골목이 저 밑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골목이 쭉 밑에 을지로 입구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 15분만 걸어가면은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이 나오죠. 예, 한번 쭉 한번 우리 명동 야경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서울에 대한 위치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명동이 이쪽이 보통 이 서울의 한복판이에요. 서울 한복판, 서울의 중구라고 하나요? 서울의 한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동 주변에가 이 문화 역사의 이런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여기서 쭉 가면은 이제 종각역이 나오고요. 을지로 입구역 지나서 종각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종각역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청계천을 보게 돼요. 청계천. 청계천을 지나서 조금만 들어가면 인사동. 인사동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익선동. 그리고 인사동을 아예 가로질러서 쭉 들어가면 북촌. 여러분, 한옥마을 북촌이죠. 거기서 조금만 또 옆으로 가면은 청와대. 이런 또 조금만 또 움직이면은 경복궁. 이런 것처럼 이 명동역 근처에 대부분의 이런 문화 역사 관광지가 다 모여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저 전라도나 이런 경상도 사시는 분이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전철, 아니 기차죠, 기차, 야간 기차 타고 와가지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좀 빡센 여행이긴 하지만은 한 아침 8시부터 움직이면은 오후 5시 안에 대부분의 이쪽에 이 문화 역사 관광지를 다 구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요즘에 명동이 풍경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그래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골목 여행이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해연역이에요. 해연역, 남대문시장이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편하게 본다 생각하세요.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낮에 보는 거하고도 달라요, 명동이. 이렇게 또 네온 사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체코 이런 데 가면 체코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가 더 멋있다고 해가지고 좀 야경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헝가리도 부다페스트 쪽에 가서 국회의사당 보기 위해서 일부러 야경 보듯이 또 낮에 보는 관광지하고 또 이렇게 다르죠. 가게 구경한다 생각하시죠. 한번 분위기도 한번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렇게 양쪽에 저쪽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는 굳이 구경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쪽은 아까 양옆에 옛날에는 되게 양옆에 골목도 아주 구경거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이쪽 중앙 쪽만 좀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오른쪽에도 당연히 이런 가게들 많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뭐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좀 2020년부터 좀 관광업이 좀 위축이 됐죠. 아직까지는 좀 이 명동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이 명동에서는 뭐 대부분이 다 이런 일반 현대식 건물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멋지게 볼 수 있는 건물은 특별한 거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여기 내려가면 이제 끝에 가게 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동 예술극장이 좀 볼만합니다. 야경으로 좀 볼만해요. 유럽식의 건물이고요.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명동성당을 한번 바깥쪽에서라도 한번 야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동은 그 두 가지만 이런 건축물의 뭐랄까요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나머지는 다 빌딩 스타일이니까 그 두 가지가 건축물에서는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내려가서 보시겠지만은 이 명동 예술극장 의도한 거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탈리아 가게 되면은 밀라노에 가면 거기 밀라노 성당이 오른쪽에 있고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명동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 마리 시장이 좀 엄청 좋죠. 뭐 호화스럽고 끝내주는 이런 뭐 조각품 같은 게 막 세워져 있고 끝내주죠. 그래서 그 시장을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말 유명한 예술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명동도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치 시장처럼 길을 통과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가게 되면은 멋진 이탈리아처럼 명동 예술극장, 이탈리아 스타일의 예술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고 또 물론 밀라노 성당은 그 시장의 초입 부분에 있지만은 여기는 명동은 명동의 이 어떻게 보면은